네. 아, 지금 우리 저 김종욱 박사하고 성형 기자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종욱 박사 왜 일반 기자들이 이런 거 안 못하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IAEA가 결정을 하게 되면 거의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할 것처럼 하는 상황인데 그럼 IAEA가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의 사명이죠, 그건. 성 기자 계속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그 기존에 있던 자료를 딱 뒤져보니까 2021년도에 IAEA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낸 게 일본의 방류를 지원하고 협력한다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레거시에 있는 기자분들은 영어 못하시나요? 참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네, 든든. 그 오늘도 발표한다고 또 우리나라의 성일종 의원? 아, 예. 예, 이런 사람은 IAEA가 신이야, 신. 어? 아, 무슨 IAEA가 무슨 신입니까? 예를 들어 그런 권능을 준 적이 없는데 어디도 준 적이 없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IAEA가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근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예를 들면 원자력 지능 기구에다가 원자력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예를 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성형 기자가 발견했는데 그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다라는 것도 다 발견했다라는. 네. 그리고 또 뭐 태평양 도서국 18개국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시료 채취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료가 뭐 다른 시료인가요? 동일한 시료에 대해서 IAEA와 저희 태평양 도서국 18개국 포럼은 다르게 판단했다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IAEA가 맞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IAEA에서 가져간 시료가 작년 가을 네. 떠간 거래요. 세 개인데 지금 그 일본의 후쿠시마의 저수탱크가 1,070개인데 1,066개 아닙니까? 1,066개. 예, 예, 거기서 예. 세 군데서 그러니까 작년에 뽑았 걸. 그리고 또 위에 것만 떠서 아래 고인 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네. 근데 왜 윤석열 정권은 나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런 문제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왜? 뭐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는 네. 실제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예.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제가 볼 땐 이거는 소위 국익과 완전히 정반대의 네.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고 본인이 자인할 수밖에 없게. 국기문란 아니죠. 국기문란이에요 완전히. 아, 그럼요. 제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부터 못하는 거예요. 저런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외교부, 나중에 제가 볼 때 좀 엄중한 예를 들면 처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전 처벌이 이게 사실이라면 외교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아, 참. 그리고 오늘 6시 32분과 7시 3분에 서울에 사시죠? 문자 받으셨죠?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빡! 뭐 울리고 빡! 예. 소리도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거기서 쐈으면 서울에 미사일이 얼마나 하고, 와,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또 서로 핑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수방사요? 수방위 사령부로부터 얘기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또 오발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발령 아니다고 서울시는 얘기해요. 서로 핑핑 치고 있는데 예. 아 적어도 이런 문제는 되게 중대한 문제예요. 천만 서울 시민들이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출근을 많이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예. 이러면 와 얼마나 혼란에 빠지시겠습니까. 근데 행안부는 이거 빨리 무마하려고 오발령이라고 문자 보내고 서울시는 그다음에 아니다 해제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안보 장사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안보 장사. 생각보다 이 정도 그러면서 무슨 뭐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아마추어 안보라고요? 이게 진짜 전형적인 아마추어 안보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진짜 천만 서울 시민의 발목을 갖다가 그냥 문자 하나 딱 때린 거로 잡아버린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미 이걸 예고했더만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아, 예. 이미 자기들이 왜냐하면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배들 오지 말라고 지정까지 다 해서 얘기해 준 건데 그걸 무슨 뭐 갑자기 발표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미사일을 발사한 건지 말한 것처럼 정찰위성을 발사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공개적으로 미리 다 언제 발표하겠다고 얘기하겠지 발사하겠다고 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정찰위성이 있어 우리 정찰위성을 쏴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얘기하니 공격하면 그 정찰위성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서 네. 대응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왜 몰래 쏘겠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정확히 지금 기사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합참에서는 우주발사체라고 그랬고 일본에서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했고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랬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남쪽 방향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서해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왜 서울 시민들한테 대피하라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1번 따라하나요? 일본에서 예를 들면 오키나와 대피령 하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어떻게 이런 문자를 쉽게 예를 들면 보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아마 이제 국민들 이제 엄청 화나, 서울시민도 엄청 화나 있을 거예요. 제가 6시 반쯤에서 집에서 나오거든요. 네. 야 차가 없더라고 오늘. 아 예, 딱 뭐 상황을 봐야 되니까. 못 나올 수가 없죠. 못 나는 거지. 우리 아이들도 전화 오고. 네. 출근 했냐고. 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가족들이랑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예, 아, 됐어. 답답한 정부를 만나서. 자, MBC 얘기부터 좀 하시겠습니까? 네, MBC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제가 80년대랑 90년대 초반에나 겪었을 일들이 지금 네.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탈레반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탈레반 정치. 그러니까 이슬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자기의 근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철권 통치, 강압 정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의 근본주의. 네. 검찰은 무오류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 선악을 판별하기 위해서 인지 별건 수사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해서 또 구속할지 안 할지 예를 들면 협박도 하고 영장 청구하고 정 안 되면 플리바게닝하고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소위 선과 악을 가르는 작업들을 이 정부가 매번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좀 저도 제가 볼 때는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탈레반도 맨 처음에 자기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올바른 종교적 신념을 그렇지.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고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소위 아주 선에 반대든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행위들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뭐 MBC 그다음에 한상혁 네. 방통위원장 막 면직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MBC에다가 압수수색 영장 때리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매우 절제되게 행사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도 문제입니다만 MBC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때려서 다 자료를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도 제가 볼 때 무도한 네. 측면이 있는 거고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매우 예를 들면 위험한 발언을 해요. 보니까 네, 뭐라 그랬습니까? 또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 아니 본인이 법무부냐고요. 아니 본인이 법원이냐고요. 아니 이게 개인정보를 유포했는지 악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네. 적어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죄로 확정하면 인권을 유린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사도 안 했잖아요. 조사도 안 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그냥 압수수색 영장만 냈을 뿐이에요. 법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만 뭐가 있다고 하니 가서 찾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뭘 가져갔냐고요. 들어갔다 그냥 빈손으로 나와. 가져가는 게 없잖아. 가져간 게 없잖아요. 그럼 검찰이 예를 들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 말 한마디 없이 법무부 장관 한다는 얘기가 그것도 또 자기랑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이 문제가.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 본인이 고소고발한 건 아니고 고발자가 누굽니까?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옛날에 국민의힘 출신인 강서구에 있는 뭐 구의원. 구의원이더라고요. 예, 그 구의원이 자기가 특정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A씨한테 정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출신이 고소고발을 했더니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발적인 봉사행위입니까? 네. 누굴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예를 들면 이 국힘 출신의 강서구 구의원이 누굴 위해서 고소고발했겠습니까? 네. 한동훈 위해서 고소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경찰은 또 거기에 또 오케이 하면서 바로 또 네. 나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은 움직인다는 얘기고 네. 법원은 거기에 부하 내동한다는 얘기고 예. 근데 하필이면 이 압수수색을 했던 이면주 기자라는 이 MBC 기자는 바이든 날리면 윤 대통령 발언 말씀하신 바이든 날리면 전 이 새끼까지 얘기하고 싶지만 이 새끼는 네. 빼더라도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거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을 하면 이건 명백히 보복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럼 언론에 대해서 정밀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언론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봤지 고소고발도 했지만 고소고발로만 끝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 치고 네. 그것이 MBC든 KBS든 SBS든 압수수색 영장 쳐서 가서 다 긁어 올 거야.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개별 기자한테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불경한 자는 끝내 처벌한다라는 원칙. 그러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 출신자에게 불경한 자는 끝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 볼 때 그 이슬람 근본주의의 탈레반 네. 정치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저 볼 때 왕이에요. 거의 수준이. 네. 그냥 왕이, 어떻게 감히 신화된 자들이 나에게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간관들이 있어가지고 왕이 뭐라고 하건 말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게 간관인데, 그리고 간관을 치는 거잖아요. 간관을 지금 언론이. 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왕도 정치가 있었잖아요. 그쵸, 공매. 그 왕도 정치가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하고 말이죠. 아,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간관을 두고 간관을 치는 거예요. 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나에게 간해라고 해놓고 나한테 간했더니 너 왜 간했냐고 거기다가 그냥 진짜 무도해요. 제가 이 정도면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진짜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선과 악을 판단한다.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법률에 검찰이 선과 악을 판단하라고 하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선 악을 판단해요. 한동훈 맨날 입에 단말이 뭐예요? 네. 나쁜 놈들. 아니,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검찰 행태인 거예요. 자기가 잡아서 인지해서 별건으로 수사해서 잡아들이면 이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은 끝내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라고 하는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자기가 예수님입니까? 자기가 선악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러면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갖다가 검찰들이 하고 있으면 너네들 그만해. 월권이야. 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니들이 하고 있어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광훈이에요. 전광훈. 하나님과 맞먹으니까. 하나님과 안 먹잖아요. 전광훈은. 하나님이 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 있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그것도 예를 들면 법의 이름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아 진짜. 진짜. 아침 새벽부터 말해. 아 아침부터 문자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무슨 단잠 자던 사람분들. 아니 우리 김종국 박사님은 일찍 일어나셨겠지만 단잠 자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예, 저도 그리고 아 소리도 엄청 그 소리도 이상해. 엄청 하더라고. 뭐야 무슨 뭘? 뭐 전시를 보.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거보다 더 센 게 오더라도 뭐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완전 해프닝도 아닌 해프닝이 네. 벌어진 상황이어서 자 그다음에 또 한동훈 얘기도 되고. 또 웃긴 얘기는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전 정부가 거의 전가의 보도예요. 네.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이 관여했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왜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 어떻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얘기는 똑같이 아 우리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줘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이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JTBC 빨리 압수수색해야죠. 그렇죠. 이정훈 전 사무부총장 나온 내용이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것도 이정근 전 사무총장 집도 아니에요. 이정근 사무총장 어머님 집에서 이거 갖다가 모아놨던 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검찰이잖아요. 네. 그럼 검찰을 압수수색하거나 JTBC를 압수수색하거나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 검찰을 왜 안 하냐고요. MBC만 왜 하냐고요. JTBC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용을 갖다 유출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네. 내용상으로는 그 국회에서 받은 자료를 기자가 유출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다 쳐요, 그냥. JTBC, 뭐, 예를 들면 검찰, KBS, MBC, 다 쳐보자고요, 한번. TV조선은 더 하지 않아요? 아니, TV조선은 얘기하지 말고요. 뭐, 예를 들면 TV조선은 항상 특종인데. 항상 특종이면, 거기는 예를 들면, 뭐, 어디 가가지고 다 이렇게 맨날 그, 최근에 무슨 뭐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도자기 이렇게 우리 도자기 훔쳐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맨날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들 가서 그걸 뭔데 훔쳐놔요? 검찰은 바본가요 그러면? TV조선에게 맨날 그런 거 갖다가 특정을 갖다가 헌납하게 해요? 대부분 검찰발이잖아요. 전 그럼 TV조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압수수색하죠 뭐.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법률로 올리세요. 네.
아, 약간 제가 언론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헌법을 빙자하는가? 헌법에 언론의 자유는 명실상부하게 네. 보장돼 있습니다. 네. 그건 예를 들면 네. 근대부터 우리 시민이 존재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핵심이 네.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장 선두에서 구현해내는 게 언론이에요. 네. 그럼 언론에게 당연히 폭넓은, 매우 폭넓은 자유를 구가하는데 그 자유를 그 권력을 감시, 정부를 감시하고 네. 있는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압수수색을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안 한다? 저는 법원도, 영장 낸 법원도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네. 검찰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MBC라고 하는 소위 준공영방송에 네.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 근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 그러니까 저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끝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퍼포먼스 한 거예요. 정치적 퍼포먼스 한 거고요. 네, 그래요. 다른 언론사 완전히 바짝 긴장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 진짜 바짝 긴장하겠어요. 감히 쓰지는 못하지. 아니, 이렇게 지금 바짝 긴장하는 정도가 지금 충성 경쟁하고 있죠. 충성 경쟁이지. 같이 사진 찍고 헤헤 웃고 있고. 아,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감시자가. 그 권력에 대한 감시자가 같이 헤헤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걸 공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아니, 그 순간 같이 사진은 찍을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거지, 그 사진이야. 근데 이게 공표가 돼서 우리는 같이 예를 들면 프렌들리해요. 아니, 언론이 권력과 프렌들리하면 그건 예를 들면 언론으로서 이미 죽은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국정홍보처 직원이죠. 아, 부끄러워해야죠. 부끄러워해야죠. 자, 우리 저 하태경 의원 얘기 좀 할까요? 이 사람 참,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정말. 전 이분이 이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이 사람이 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주사파였잖아요. 제가 알기로 86학번일 거예요. 예. 주사파였다가 전향했어요. 뉴라이트로. 골통 주사파죠 이 사람. 그러다가 뉴라이트로 전향하더니 저도 이제는 그분 보자면 거의 친일파인 거. 아니 인공기도 용인 분위기다. 자기 주사파 때인가 봐 이게. 그다음에 우길기와도 화해할 때가 됐다. 전범기하고 화해하지? 아니 제가 사과하지 않은 자와 화해하라는 건 네. 일본 구구 정치들이 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얘들은 우리가 또 1965년도에 다 예를 들면 해결했잖아. 돈 줬잖아. 근데 왜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니네들 우리랑 같이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얘기인데 네. 그걸 소위 일본과 내륙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산 내 지역구를 둔 의원이란 양반이 아, 그 지역이 부산이군요? 부산이죠.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대고 있고 좀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신념이라면 명확히 얘기해라 진짜. 네. 양심의 자유는 보장해줄게. 그렇지. 이렇게 그래 그렇게 아니면 이게 충성 경쟁인가? 예를 들면 공천받기 위해서 네. 아 진짜 막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권이 확실하게 담보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태경 의원이 몇 번 까불었거든요. 맞아. 몇 번 윤석열한테 까불었어요. 얼마나 예를 들면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꼴값이 다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도가 갔겠죠. 그 이준복 정무수석 잘하는 게 전화하는 거나 만나가지고 이거 좀 해 공천 받으려면 너 옛날 주사파 아니었어? 그죠. 그다음에 뭐 아무 안철수 대선 후보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하태경 의원한테 전화 한 통 할 수도 있겠죠. 그만해. 이 사람 옛날에 그 국가 비밀 기구에 전향서 쓴 내용이 있겠네요. 원문이 전향서 썼을 거 아니에요, 사람 주사파에서 돌 때. 뭐 제가 때 그때는 뭐 주사 전향서를 쓸 필요까지 없었죠. 왜냐하면 그냥 감옥에 갔다 온 거니까. 아니 뭐 주사파가 나쁘다 선악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저 전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파에서 뉴라이트로 갔으면 신념이겠죠 본인이. 아. 근데 뭐 그래요. 그 신념이니까 이해한다니까요. 그럼 그 친일파 오케이 알았어요. 우길기 화해하자. 신념이면 신념답게 계속 얘기하고 일관되게요. 부산에서 한번 그렇게 계속 말씀해 보세요. 부산 유권자들이 오 잘했어 너의 신념이야라고 찍어 주시겠냐고. 그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제가 볼 땐 공천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 참 웃깁니다. 그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니까 독일이 독일 네. 전차에다가
하켄 크로이츠 네. 길을 들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네. 예를 들면 우리 전차는 좋은 전차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에 있는 국민들이 아 그래 이해해 줄게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 우리는 침략당한 국가라니까요. 침략당한 게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땅 따먹기처럼 예를 들면 왔어 우리가 여기 우리 땅 이게 아니잖아요. 36년 동안 그들과 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과 해방의 길에서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 치욕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국가가 자위대 함기 뭐 일본 뭐 해군기 이렇게 아무리 오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스스로가 이건 우길기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우길기. 네. 또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우리 언론 중에 하나는 무슨 오렌지인가 뭔가 뭐 햇살 뭐 빛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서. 아, 그래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헤럴드. 저기 무슨 햇살 문양 깃발이라고 썼어요. 제목에. 기자. 그러니까 제가 또 헤럴드 경제인가 이런. 아, 원래 이게 우길 승천기니까 저기 이게 나가는 게 승천한다. 지네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죠. 욕을 먹을까 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얘기가 아주 가관인 거죠. 네. 소위 국제적인 통상 관례와 상호주의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죠. 나치의 깃발을 휘두르든 말든 아무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피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길기를 들고 응원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그 지구는 20세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두 가지의 국제법적인 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침략전쟁을 예. 불허한다. 그다음에 집단 사례를 불허한다. 지노사이드에 대한. 네. 예를 들면 이건 인도적인 문제인 거고요. 네. 이건 국제사회가 딱 합의를 한 거예요. 이 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있어요. 독일과 일본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게 우길기예요. 네. 근데 그 우길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호주의이다, 통상적 관례다라고 얘기하는 네. 국방부,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서 네. 이들은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군인이 네. 권력을 지키기 시작하면 네. 쿠데타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군인은 국민을 지켜야 되고 우리 영토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적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쩌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일본과 북한일 수 있습니다. 왜? 침략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깃발을 달고 왔는데 통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빠진 행위인 거고요. 저는 죽창과 들어야 된다고 봐요. 죽창가라 좀 불러야 된다고 봐요. 아, 저는 죽창가 타령한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네. 화가 나요. 죽창가가 뭔지도 모르는 작자들이에요. 아니, 1894년 동학 농민군들이 일제에 맞서서 우금치에서 서면 백산, 네. 앉으면 죽산, 하얀 옷을 입고 그 대나무 죽 하나를 들고 일제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게 죽창가. 네. 그걸 기리는 노래, 네. 슬픈 노래잖아요. 네. 그렇게 싸워서 지키려고 했던 나라인데 갑자기 죽창가 타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라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정진석 이런 작자들이 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다 얘는 친일행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네. 작자들이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그 북한하고 일본이 국방 군인들이 해야 될 북한과 일본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네.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북한에서 인공기를 달고서 네. 동해 속초항에 입학했다. 아유 난리 났겠죠. 그래도 국방부 대변인과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죠. 국제적 통상 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인공기를 달건 네. 우길기를 달건 들어오세요. 아 그런 국방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럽 사회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정처벌법 다 만들어가지고 다 처벌해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맞습니다. 나치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이 법 만들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발의까지 했는데 네.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소위 역사라고 하는 건 기억투쟁이에요. 우리를 침탈했던 자들에 대해서 국가의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들이 우리 후손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간곡한 예를 들면 기억 같은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기억들을 국방부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네. 누구도 지키지 않는 거고 또 전 정부 탓하잖아요. 글쎄 이거 얘기 좀 간단하게 하죠. 뭐 DJ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까 뭐 DJ 정부 때 그러니까 2002년 이전까지는 소위 이제 DJ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가 네. 들어온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 양해해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길기라는 상징이 네. 어떤 거였냐면 소위 제국주의적인 과거의 야욕들을 드러내는 극우들의 상징적인 깃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한일 월드컵 과정에서 네. 소위 국수주의가 막 이제 작동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 태극기 사랑하기 시작하고 네. 이럴 때가 그때였었는데 일본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부터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태극기랑 역사가 달라요. 우길기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계속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아마 공개되지 않았는데 들어왔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병주 의원이 아니 군사보호 지역에 있는 사진을 누가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다가 보낸 거야. 이거 예를 들면 군사 기밀 자료를 갖다 유출한 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들어올 때 문재인 정부 명확히 얘기했어요. 네. 그거 달면 못 들어와. 그렇지.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관함식 때.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2017년에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뭐 제가 볼 때 정부가 줬겠죠. 뭐 이 현 정부가 줬겠죠. 그 내용을. 그 사진만 떠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다음에 야, 문재인 정부를 했는데 왜 우리 건 안 되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발상.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그걸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현 정부는 그거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이해하지 않는데. 아, 그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는 그다음에 얼마 시간 안 남았으니까 네, 더 화나는 건 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는 여야 네. 결의안 네. 결의안 이 초안을 발의했던 양반이더라고요. 이 양반이 거기다가 또 요번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라고 평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딱 반응하게 누구냐면 기시다가 반응을 네. 했어요. 우리 김정은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일본한테 뚜드러 맞으면서 뒤통수를 갖다가 한 대가 아니에요. 뒤통수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뒤에서 때리니까 모르고 때리니까 계속 맞으면 바보예요. 바보. 계속 지금 뒤통수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 니온 계좌의 신문을 보니까 셔틀 외교 재개로 한일 관계가 잘 될 거냐? 바뀌지 않을 것이 53%예요. 바뀔 것이 40%이고 일본 국민들조차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무조건 믿어달래요. 1% 국민의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하겠대. 아 나는 저는 진짜 진짜 이거 이 바보 정부죠. 바보 정부. 바보 정부. 네. 일본한테 뒤통수 맞고 한 대가 안 되니까요. 제가 앞으로 계속 맞을 거예요. 미국한테 뒤통수 맞고 계속 맞을 거라니까요. 네. 그래도 믿으라고 그럴 거예요. 때리는데 선이 야기로 때렸겠어? 선의로 때렸겠지? 탈레반이 그렇게 했습니까? 탈레반은 작살냈죠 그냥. 탈레반은 그냥 예를 들면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금 현대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 중에 하나가 소위 잘못된 정체성 정치입니다. 인종, 민족, 종교적인 가치만을 유일한 가치로 채택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배제하는 이게 나치 논리예요. 제가 볼 때 나치 논리들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 소위 검찰 탈레반 정치에 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 무삭제 잘 들었습니다, 김정 박사님. 거의 오늘 감독판이래 갖고 잘라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들었는데. 아 이거 녹화입니까? 잘라내야 생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에게 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하는 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